안녕하세요, 모찬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새롭게 개통한 출렁다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운악산인데요. 화악산, 감악산, 송악산, 관악산과 함께 경기도 5대 악산 중에 하나인 이곳에 지난 7월에 새로 출렁다리가 개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핫한 출렁다리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운악산 등산로 초입에는 출렁다리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인지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운악산은 풍경 자체가 워낙 아름다워서 가평 팔경 안에도 들어갑니다. 등산로는 크게 세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보통 2코스로 올라갔다가 1코스나 3코스로 내려오는 길을 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렁다리가 생겼기 때문에 출렁다리로 가기 위해서는 1코스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등산로 초입에 운악산이라는 시문이 적혀있는 시석이 있고 일제의 침략에 항거했던 민영환, 최익현, 조병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3충단이 있습니다. 운악산 등산로는 초입에 이렇게 인도길로 잘 돼 있는데 그래도 경사가 좀 있어요. 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올라오다 보시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 출렁다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좀 더 올라가시면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백년 폭포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백년은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합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흐르는 폭포라는 뜻이죠.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이렇게 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어요. 백년 폭포에서 한 2-300m 정도 더 올라오시면 이렇게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출렁다리 개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산이 아직도 그냥 날것이네요. 뭐 이게 좀 세월이 지나면 여기도 이제 수풀이 올라오겠죠? 여기도 계단지옥의 서막이네요. 좀 올라왔는데도 앞으로도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여기 데크계단 거의 다 올라오시면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조망데크가 있어요. 여기서 서서 보면은 이렇게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체 사진 찍고 뭐 기념사진 찍고 할 때 여기서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올라오시면 여기도 조망데크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상당히 높게 쳐놨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거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찍으셔야 됩니다. 출렁다리 안전수칙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운악산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병풍처럼 운악산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웅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근하면서 웅장해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오고 개구하다 보니까 이 정상 쪽에 구름이 이렇게 껴있는데 이름 그대로 운악산이라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건설한 다리여서 그런지 굉장히 구조물 자체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리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충분히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중간에 오시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네 군데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서서 이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기 서서 찍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다녀도 방해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 마련한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다리는 200m 정도로 이렇게 길지도 않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건 좀 웅장한 맛은 덜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운악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인 것 같고 여기는 통행료가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출발 전 포토존인 것 같아서 이쪽 방면에서 다시 한번 다리를 조망해 봤습니다. 다리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갈림길이 바로 나옵니다. 출렁다리만 보러 오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등산로가 아주 험해지기 때문에 등산을 각오하고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위가 눈썹바위인데요. 사람 눈썹을 닮아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눈썹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고 여기 앞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서 많이 쉬었다 갑니다. 눈썹 바위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암릉 구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나무가 막고 있네요.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가파른데 한 팔로 자꾸 올라가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 낙차를 해서 큰 부상을 좀 당해서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특히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내내 이제 오른쪽 팔만 많이 사용하고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운악산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비가 많이 내리는 상태였었고 출렁다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갔던 거라서 등산 계획은 그게 없었었는데 이렇게 산을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막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냥 한번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이거 계속 진행해도 될까? 뭐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계속 하면서 올라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 병풍바위 보이는 데쯤 올라오니까 정상이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서 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풍바위는 아래쪽이나 출렁다리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딱 봤을 때 너무 멋있었습니다. 건너편 멀리서 봤을 때는 멋있었지만 여기 직접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와 여기 진짜 굉장히 힘든 코스 이제 시작됐구나. 옛날 기억도 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단일 때 암릉 구간이 주로 많은 산을 선호를 하는데 운악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산과 비교해봐도 암릉 구간이 상당히 많은 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3, 4번 정도 여기를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뭔가 산이 더 험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뭐 이런 구간은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구간인데 아 요날은 진짜 이거 가도 계속 이게 나오길래 야 요거 좀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계속 같은 곳을 오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전부 다 다른 구간인데 계속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 정상까지 올라가실 때 이런 등산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쯤 올라오니까 뭐 팔 다친 거고 뭐고 그냥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빡센 구간은 이제 올라와서 이정표를 보면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마에 360m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정상까지 마지막 암릉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 멘트를 하고 난 뒤에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계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이제 정상인 것 같아요. 뭐 이산 저산 다니기도 하고 운악산 올라가는 길이 이제 포천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가평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자꾸 왜곡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 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꺾어서 한 번 더 올라가네요. 철계단이 있습니다. 경치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아, 이 계단 남은 거 쳐다봤을 때 이 내적 갈등 이거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미륵바위를 좀 보고 가려고 했었는데 옆에 커플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지나가서 이렇게 살짝 내려다보고 갔습니다. 와, 옛날에는 요 옆에 있는 요 철계단으로 다녔었던 것 같은데 와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도 뭐 옛날에 다 다녔나봐요. 마지막인가 하면 또 나오고 마지막인가 하면 또 나오고 그런 계단인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 같습니다. 하늘이 보여요. 와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이네 이거. 여기 올라오니까 사방이 이렇게 트여가지고 파노라마 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뭐 올라오는 건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주 시원한 시야가 트여가지고 상쾌해집니다. 여기 연인산, 명지산, 화학산은 지금 구름에서 안 보이네요. 건너편 산도 다 보입니다. 저쪽 아래 출렁다리 보이는데 위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아래쪽에 저게 설치가 돼 있었네요. 만경대에서 조망을 마치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서 재빨리 정상을 향해 달려가 봤습니다. 정상에는 정상석이 두 개가 있는데 가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가평 정상석이 먼저 보였고 옆에는 포천시에서 세운 운악산 동봉 정상석이 있습니다. 여기 정상석 옆에 보면은 1코스 2코스로 하는 길이 또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또 위정표가 있어요. 현등사 운악산 안내소 이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정표도 운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요즘 이정표가 있는데 이게 갈림길이라서 산등사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낭금바위 조망할 수 있는 데크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낭금바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밤에 오면은 박쥐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백팩하기 굉장히 최적의 장소 같아요. 여기 내려오다 보니까 코끼리 바위가 있는데요. 보니까 진짜 완전히 코끼리 닮았어요. 이렇게 얼굴에 코가 이렇게 있어요. 이름 진짜 잘 지었네요. 와, 지금 엄청나게 더운데 여기 물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다리 밑에 있어가지고 내려가기 애매하네.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바위 위에 이렇게 돌 쌓아놓은 거 보니까 이끼 끼는데 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오묘하네요. 드디어 돌고 돌아 머리 위로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거의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내려와서 몸에 열기도 식힐 겸 해서 아까 올라갈 때 봐두었던 백년폭포 있는 데로 내려왔습니다. 알탕을 하고 싶었는데 금방 차를 타야 돼가지고 그냥 족탕에 만족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막산 출렁다리가 처음 개통했을 때 출렁다리 보러 갔다가 좀 시시해가지고 정상을 찍고 탈탈 털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출렁다리 보러 갔다가 정상을 찍는 바람에 탈탈 털렸습니다. 등산이니까 정상에 대한 욕구를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오늘 올라갔다 왔는데 그래도 정상 찍으니까 기분은 아주 상쾌했습니다. 주산까지 다 내려왔는데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